지금 이 배치에서는 항상 뒤돌리기 공략을 하는 배치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3 쿠션으로 직접 시도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이제 1세트 위마즈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네. 네. 어렵지 않게 득점 성공. 득점 이후에 목적구들 간에 충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배치가 다음 공 배치가 만들어졌는데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는 어떤 요소에서 약간 운이 좀 따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상당히 짧은 각인데요. 노란 공 먼저 맞춰주고 옆돌리기. 옆돌리기 코너를 바짝 돌았죠. 계속 진행되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2대0. 자, 이번에 이제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이 풀리는 빨간 공 득점이 될 때 쿠션을 한 번 더 맞고 득점이 되면서 빨간 공이 살짝 떨어졌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좋습니다. 3대0. 네, 회전량을 좀 살려주는 옆돌리기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노란 공을 빗겨낼 수도 있는데 바로 충돌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돌리기예요. 아, 빨간 공을 아주 두껍게 처리했네요. 네. 자, 이것까지 들어갔습니다. 4대0. 초반 출발이 좋은데요. 위마즈 선수는 지금 뭐 시즌이 거듭될수록 정교함이 계속해서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팀리그에 뭐 쿠드롱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네. 좋습니다. 첫 공격부터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뒤돌리기 긴 각도를 뭐 완벽하게 코너 돌려내면서 득점을 해줬는데 빨간 공이 아쉽게 이제 쿠션에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다음 공 조금 풀어내기가 네, 약간 불편해진 상황인데 아, 얇은 두께 대회전이에요. 오, 상당히 좋은 코스로 네. 진행이 되네요. 코너를 돌아서 자 네. 계속해서 점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대0. 정교함이 이렇게 처음부터 살아나게 되면 정말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 최성원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1세트를 빼앗긴 이후부터 굉장히 이렇게 좋은 득점을 끌어올렸는데 위마 선수 네, 오늘 샵 감각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집중력도 대단해 보이고요. 네. 첫 시즌만 해도 사실 위마 선수 굉장히 보여주는 화려한 플레이를 좀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네. 최근에 뭐 스트로크를 굉장히 제어를 해주면서 강약도 잘 섞어주고 조금씩 이제 분명히 성장을 했다는 모습이 좀 보여요. 지금 뭐 뱅크샷으로 시원하게 한번 또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하지만 목적구 하나만 맞았습니다. 네. 약간 얇은 두께 맞고 네, 노란 공과의 살짝 충돌이 한번 아주 가볍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보단 좀 더 두꺼운 두께에서 짧은 각을 만들어줬어야죠. 네. 그리고 정경섭 선수의 첫 공격. 옆돌리기 대회전. 긴 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정경섭 선수도 득점 성공 7-1. 저는 뭐 정경섭 선수가 이 PBL 무대에 가장 또 어울리는 선수다. 사실 이런 첫 시즌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던 네. 정경섭 선수인데 참 뱅크샷을 잘하죠. 네. 오늘도 이제 그런 뱅크샷 득점들이 좀 나와줄지. 상당히 정교하게 좋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지금 멀리 있는 공 두께를 맞춰서 뒤돌리는 형태지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내 공이 하얀 공 약간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끌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끌어주는 모습. 정경섭 선수도 지금 오늘 시작부터 괜찮은 스트로크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원뱅크. 조금 쉽지 않은 자세인데요. 지금 너무 얇은 두께 맞았네요. 저는 빨간 공이 맞지 않았던 걸로 봤는데 지나간 네. 이후에 빨간 공이 움직였어요. 네. 과감한 뱅크샷 시도를 참 많이 하고 정현 선수가 멋지게 이렇게 풀어내면서 사실 당구 팬들 정경섭 선수를 모르시던 당구 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렇죠. 시작 아직 뱅크샷 득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좋은 공이었죠. 자, 이렇게 위마즈 선수가 또 하나의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브릿지가 살짝 불편한 지금 오픈 브릿지를 사용해서 지금 각도가 네, 너무 꺾이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브릿지가 이렇게 들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이 점프를 하죠. 네, 한번 튀었네요. 네, 튀면서 이제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두꺼운 두께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컨트롤이 잘 되지 못했어요. 네, 정경섭 선수의 뒤돌리기. 자, 무난하게 득점 성공. 8-3. 어쨌든 위마즈 선수와 정경섭 선수 모두 이제 PBA 프로 무대를 출범하면서 또 함께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지금 매 시즌을 다 치렀던 네. 두 선수의 맞대결. 참 공교롭게도 두 선수의 지금 맞대결이 처음이에요. 네, 만난 네.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각도로 노렸나요? 굉장히 뭐 지금 대회전이 크게 돌아갔는데 자, 정현 선수가 정교한 샷을 좀 보여주다가 화끈하게 한번 크게 돌려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2이닝에서는 한 점만 추가했고요. 이어서 위마즈 선수의 3이닝 공격. 섬세한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9-3. 스트로크 갔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리고 짧아질 수밖에 없게끔 스트로크를 짧게 내밀고 딱 끝내죠. 롱으로 길게 나가게 되면 공의 분리각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한 스트로크로 또 짧은 각을 해결을 했고요. 네. 아, 굉장히 힘을 실었어요. 워낙 스피드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 지금도 과했죠. 네. 짧게 꺾어내는 시도인데 아, 이번에도 점프가 되고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과 바로 충돌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에서 내 공이 빠르게 돌아 나오는 네, 감아치는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네, 정경섭 선수가 다시 몸을 풀어보는데요. 자, 지금 충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고요. 자, 직접 시도로. 네. 네. 선택이 맞았습니다. 9대4. 대회전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목적구와의 충돌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빨간 공을 이렇게 직접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해주고 득점을 해줬네요. 자, 뱅크샷이죠. 원뱅크. 아, 약간 두꺼웠어요. 네. 오히려 더 두꺼운 두께 맞고 밀고 들어가도 되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또 이동하면서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얇게 들어가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네, 투 쿠션으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정경섭 선수 같은 경우는 뱅크샷 네. 득점이 조금 좀 일찌감치 터져줘야 되는데 오늘 두 번 시도해서 득점이 다 안 됐습니다. 자, 위마지 선수의 타임아웃. 지금 넣어치기가 공간이 굉장히 적어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아래쪽을 보고 있다는 건 지금 넣어치기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좀 두꺼운 두께로 밀고 들어가야겠죠. 와, 네. 네. 오. 멋진 득점. 네, 굉장히 많은 네,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저기서 충돌이 나지 않고 정확하게 코너 쪽으로 두꺼운 두께로 빨려 들어가는. 좋은 득점 해냈습니다. 네, 고민을 한 보람이 있었네요. 옆돌리기. 이것까지 이어집니다. 네. 12대4.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런 공격이 들어가니까 빨간 공이 그대로 테이블 중앙에 배치가 되고 네. 다음 공도 옆돌리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구사했습니다. 아, 네. 움직였습니다. 13대4. 엄청난 뭐 힘비하까지 하면서 다음 공 배치를 좋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에도 옆돌리기. 네, 빨간 공 또 멈춰 놓고 자, 이렇게 되니까 마무리까지 네,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배치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4이닝에 연속 5득점 그러면서 세트포인트. 아, 정말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뒤돌리기 이제 교차를 시켜낼지 빨간 공은 이제 먼저 보내놓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냥 교차로 네 깔끔하게 마무리 네 줘졌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위마저 선수가 마지막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단 4이닝 만에 와, 1세트를 끝냈어요. 네. 정경섭 선수도 매 이닝 사실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연속 득점 연결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네.
특히 뱅크샷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1세트를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내준 진행이 되고 말았네요. 네, 정경섭 선수의 장기인 이 뱅크샷이 나오질 않으면서 더 이상 추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마즈 선수가 오늘 장타 이닝 두 개를 만들어내면서 1세트 15대 4 승리를 거뒀고요.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월 위마즈 선수도 지금 이 경기에서 한번 매뱅 탑 랭킹 노려볼 수 있죠. 첫 세트가 워낙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오, 이 공이 5 쿠션으로 네. 자 점점 늘어나면서 아. 네, 득점이 됐네요. 정현 선수 자 지금 모션으로 봐서는 네. 직접 노렸던 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미안함을 표시를 했죠. 맞네요. 행운의 득점. 그리고 옆돌리기. 와, 네. 아오, 아. 그렇네. 아, 여기서 키스가 나네요. 네. 저는 옆돌리기 짧은 각을 노리지 않나 싶었는데 네. 아우 이 공을 두꺼운 두께에서 네 여기서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이 됐죠. 아. 자, 이 충돌만 아니었다면 끝까지 득점이 되는지 한번 네, 지켜볼 수도 있었는데 자, 충돌이 되면서 득점이 안 됐고요. 그리고 위마즈 선수의 1이닝 공격 빗겨치기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빗겨치기 시도를 했습니다. 네. 네. 득점 성공 1대1. 정말 곱게 이렇게 보내는 스트로크에서는 또 위마즈 선수 네, 뭐 최고의 지금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정교한 샷들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연속 득점. 이번에도 1위. 스피드 사용을 막 과하지 않게 딱 휘어진 양만큼을 맞춰주는 약간은 짧은 각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딱 득점까지 이어지는 좋은 시도였죠. 오, 지금 뱅크샷? 이 각도에서 투뱅크 상당히 큰 각도인데요. 아 와, 들어갔다면 단숨에 4대1까지 벌어질 수 있었는데 목적 구간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쪽으로 들어왔는데도 득점이 딱 안 되는 쪽으로 네. 지금보다 좀 더 약한 뭐 힘이 됐더라면 뭐 충분히 득점이 됐을 텐데 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맞춰내긴 좀 불편하죠. 오, 충돌이 아... 네, 아, 목적구 처리 조금 좋지 못했네요. 네. 자, 바깥쪽으로 먼저 빼놓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약간 두께가 두껍게 맞았나요? 이번에도 키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경섭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득점 위주의 확률 높은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네. 난구풀이에서도 조금 강점을 보이긴 하는데 뭐 공수를 겸비한 그런 플레이들은 자주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사실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그날 경기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자, 지금 앞돌리기 하나 놓쳤어요. 그리고 다시 정경섭. 자,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옆돌리기. 자, 코너를 돌아서 네, 맞았습니다. 2대2. 그렇다면 정경섭 선수는 좀 자신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좀 빠르게 만들어 가야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대부분의 뭐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사실 많은 선수다 보니까 예민한 선택도 사실 좀 많이 하진 않고요. 네. 시원한 플레이를 자주 하는 선수예요. 자, 좀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무리 없었습니다. 3대2. 자, 득점 이후의 배치는 네, 결코 쉬운 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에서 잘 밀어주면서 빈 각도를 뽑아냈네요. 자, 그리고 뱅크샷. 아주 어려운 뱅크샷이죠. 오, 맞췄고요. 아, 지금은 뭐 두께가 맞는다고 해서 득점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네. 네. 빨간 공의 위치가 완벽하게 코너를 돌지 않으면 사실 맞지 않는. 네. 그렇다는 거는 정말 좋은 두께에 맞지 않으면 지금 이 원뱅크는 성공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즈 선수의 3이닝 공격. 오, 이거. 아, 행운의 득점을 기다려봤지만 빗나가고 말았네요. 내공이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빨간 공과 거의 뭐 동시에 움직임이 만들어지니까 충돌이 났고요. 그래서 또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몰입한 상태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 아, 참, 이번에도 제대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확실하게 득점을 하려고 했나요? 좀 여유 있게 오히려 돌려내다가 지금 짧게 빠지고 말았는데 뭐 들어가기만 하면 득점이 되는 뱅크샷 배치였는데도 정현 선수 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전이죠? 아하. 이마주 선수 두께 공략이 또 잘못된 대회전. 너무 두꺼운 두께에 맞고 내공이 먼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네, 충돌 타이밍이 그대로 생겨버리는. 참, 이마주 선수 1세트 모습만 봐서는 오늘 뭐 완벽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네. 참 세트 경기가 또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1세트는 4이닝 만에 끝이 났거든요. 아, 오늘 정경수 선수의 이 뱅크샷 시도들이 네. 지금 잘 먹히지 않고 있네요. 약간 이제 정경섭, 위마즈 두 선수 모두 살짝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마즈 선수가 1이닝을 제외하고 3이닝 연속 무득점. 네. 정경수 선수 사실 지금 같은 이런 공격들이 실패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마주 선수에게 좀 쉬운 배치를 주고 내려가는. 아, 그런데 와, 지금 맞지 않았네요. 저 뒤쪽 공간에 좁은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원뱅크.
네. 네, 정경심 선수가 풀어냅니다. 처음으로 뱅크샷 득점. 기다렸던 득점이 나왔네요. 약간 더 두꺼운 두께로 득점이 됐더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득점 이후에 목적부들이 한쪽 방향으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네. 네, 조금 어려운 대회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아, 너무 뽑아냈나요? 살짝 길어 보이죠? 이번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경섭 선수가 5대2로 앞서가고요.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 또 섬세한 컨트롤을 해주면서 네, 정확하죠. 5대3. 얇은 두께긴 하지만 저 노란 공을 먼저 이렇게 조금 먼저 보내놓는 그 두께 그리고 회전량. 공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 3쿠션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경험을 또 바탕으로 뭐 진행을 시켜야 되고. 네. 아우, 지금은 완벽한 스핀볼이죠. 회전 살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들어갑니다. 5대4. 한 점 차. 아, 스트로크가 엄청나요. 일목적구를 저렇게 두꺼운 두께로 처리를 했는데도 득점 이후에도 회전이 남아 있는. 네. 네. 정말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빨간 공 왼쪽이죠. 뒤돌리기. 아, 코너 부분까지 밀어놨고. 자, 네. 연속 득점 3득점. 됐어요. 이제 5대5 동점이 됩니다. 지금도 과하게 코너 근처까지 밀어놓지 않고 딱 코너에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네.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약간 짧은 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뱅크샷.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고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에 가서 네. 지금은 옆돌리기 시도. 아, 횡단이. 그런데 네. 키스가 나면서 빨간 공이 다른 쪽으로 움직였네요. 저 노란 공이 오기 전에 득점이 되지 않으면 네, 좀 불편한 상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네, 깔끔하게 득점 성공. 뒤돌리기로 만들어냅니다. 정경섭 선수가 다시 한 점 앞서가고요. 자, 지금 앞돌리기예요. 오, 짧아지는 각도가 부족하네요. 아. 자, 뭐 두께와 회전량을 같이 조화시켜서 이렇게 좀 짧은 각으로 연결을 하는 앞돌리기인데 아, 두께가 살짝 얇았나요? 네, 빨간 공의 위치는 괜찮았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각도를 뭐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위마지. 네. 아, 뱅크샷 성공하면서 다시 역전. 7대6. 거의 뭐 코너 근처까지 집어넣는 뭐 최대각을 이용한 회전량도 아. 정말 많이 이용한 3뱅크 득점이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넘어갔어요. 아. 네. 참 선수들이 이 PBA 무대에 들어와서 선택이라고 하죠. 네. 네. 1점짜리가 있는데도 사실 오, 네. 이런 뱅크샷 시도를 뭐 예전 경기 방식에서는 자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PBA 경기 방식에선 뱅크샷이 또 필수예요. 워낙 뱅크샷 성공을 하면 유리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맞지 않았어요. 원뱅크 넣어치기. 네, 잘 들어갔다고 봤는데 저 뒤에 틈 사이로 지금 빠져나갔네요. 자, 와, 위마즈 선수의 멋진 샷. 아, 정말 대단합니다. 경기장의 함성이 네. 휘어지면서 네. 이렇게 짧은 각을 네, 정말 감각적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8대6. 자, 뒤돌리기인데 두꺼운 두께로 밀리나요? 얇은 두께. 어, 아. 약간 두께가 자, 두껍게 맞으면서 네. 빨간 공과 바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멀리 있는 공이다 보니까 굉장히 얇은 두께 사용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런 속도예요. 지금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내 공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커브 현상이 나면서 두꺼워졌죠. 네. 아, 오, 네, 그렇지만 하향옥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득점이 안 되는 코스입니다. 네. 자, 정경섭 선수 이번 9이닝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이뤄지질 않았고요. 지금은 키스를 이용하면서 짧은 각을 노리긴 했는데 지금 저 아래쪽 코너를 돌지를 못했잖아요. 네. 지금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두께에 진행이 됐던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위마지 선수의 공격. 아, 여기서 원뱅크인데요. 아하, 휘지를 못했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까이 있는 공을 쿠션을 먼저 맞춰서 끌어내려다 보니까 뭐 스트로크에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9이닝은 득점이 없었고요. 이제 10이닝까지 이어집니다. 자, 비껴치기인데 얇은 두께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위치입니다. 네, 약간 밀어줬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8대 7. 다시 한 점 차. 자, 1세트와 다르게 2세트는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세트와는 좀 달라진 게 정경섭 선수의 사실 다음 공. 위말 선수가 받는 공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 나오는 빈도수가 지금 굉장히 줄었고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자, 하얀 공이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네, 올라오지 않고 좋습니다. 네, 이것까지 성공해내면서 8대8 다시 동점.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빨간 공 살짝 득점이 됐고. 네. 아, 여기에서 뱅크샷이네요. 플러스 형태 짧은가? 아. 3뱅크를 시도해봤지만, 아. 노란 공 하나만 맞았습니다. 뒤돌리기도 있긴 했지만, 정경 선수가 사실 뭐 평상시에 자주 치는 또 형태의 뱅크샷 모습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했는데 목적구 흰공만 맞고 네. 끝이 났습니다. 정확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이 횡단도 많이 내려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대8 동점이 유지되고 있고요. 대회전 아주 길게 완벽하게 코너 돌고 아 네. 이제 정경석 선수가 앞서갑니다. 9대8 테이블의 가장 긴 선이죠. 완벽하게 대각선 코너를 이렇게 맞춰내는 마지막에 코너를 정말 바짝 돌았어요. 네. 자, 지금 뒤돌리기 조금 불편한 각도예요.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앞돌리기죠. 아. 자, 이것까지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 10대8. 아, 두 선수가 지금 2세트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네요. 지금 좋은 선택을 했고 자, 득점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네. 아, 여기에서 뱅크샷도 아. 시도를 하네요. 스피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 네. 자신감 있는 뱅크샷. 아, 드디어. 네. 뱅크샷 또 성공이 됐습니다. 네. 정확한 두께에 맞으면서 이제 끌리는 진행이 됐고요. 아, 네. 벌써 뭐 관중분들이 미리 네. 알고 계세요. 네,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 좋은 배치였는데 네, 두께를 맞춰내지 못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들 네, 먼저 네, 탄성이 나왔고 네, 위마즈 선수 득점 성공 12대9. 아쉬워하는 정경섭 선수. 네. 아, 위마즈 선수도 연속 득점. 12대10, 두 점 차. 정말 예민한 타이밍인데, 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장에 계신 관객들 수준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모두 당구에 대해서 지식이 또 있으시고 네.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서 앞돌리기. 오. 아, 네. 이건 맞질 않았네요.
약간 부족했어요. 회전량 사용이 조금 많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네. 맞죠. 득점이 되면 다음 공도 포지션으로 연결이 되는 시도였죠. 자,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 아래쪽에서 좁은 각에서. 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자. 아, 부족하네요. 상단의 힘으로만 밀어졌던 시도였습니다. 역회전을 많이 이용해서 구사를 했다면 오히려 하얀 공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득점이 될 텐데. 네. 자, 밀어주는 시도만 하다 보니까 테이블에 계속 붙어 다니는 진행이 됐고요. 옆돌리기. 네.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12대 11, 한 점 차. 완벽한 또 스핀볼로. 네. 옆돌리기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네. 다시 동점 12대 12. 두 선수 모두 이번 세트 석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워낙 뭐 스트로크 사용이 자유자재로 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정말 묵직한 형태의 공격을 할 때 정말 빛을 발하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두 선수가 이번 세트 세 번째 동점이고요. 이번에도 옆돌리기.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만 선수도 딱 첫 각이 만들어진 순간에 뭔가 불안함이 살짝 밀려오는. 네.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지켜보긴 했지만 짧게 빠져나가는 각도 형성이 됐습니다. 네. 아, 공에 이물질을 한번 제거해보고 있고요. 아, 정말 1세트와는 다르게 2세트 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두 선수가 너무 팽팽해요. 네. 세트 경기는 사실 1회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기회가 있는 거죠. 세트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또 바뀌기 때문에. 자, 정경 선수도 이런 순간에 한번 해내야 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다 3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지금 내려가는 각이. 아. 이렇게 되면 빠져나가죠. 자, 아, 정경첩 선수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포쿠션 라인으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힘도 약간 약했고. 그리고 넘어가는 각이 만들어졌고요. 네. 정말 조금의 차이였는데 맞질 않았습니다. 이 공이 지금 굴러가나요? 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네. 힘이 남아 있었네요. 13대 12. 위마즈 선수가 이제 한 점 앞서갑니다. 지금 뭐 샷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가볍게 터치만. 네. 한 것 같은 스트로크를 했는데. 네. 와, 빨간 공 딱 맞고 뭐 거의 제자리에 설 정도의 엄청난 힘 배야. 네. 자,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위마즈 선수가 셋 포인트.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또 형태인데 자, 충돌의 위험도 사실 크게 없습니다. 내공의 각도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노란 공 왼쪽 두께를 이용해서 자, 대회전이죠. 내공이 이제 먼저 도착을 하기 때문에 충돌은 없는데 과연 짧게 빠지네요. 네. 이번에도 회전량을 좀 맞춰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경섭 선수에게 기회가 갑니다. 회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너무 코너만 아니면 득점이 될 수 있는 코너로 가버리고 말았네요. 어렵게 끌어놓긴 했는데 네.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되는 참 정말 뭐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 계시는데 더 아쉬워하시네요. 아, 오! 자, 뱅크샷을 구사해봤는데 네. 노란 공이 맞질 않았어요. 아, 이건 뭔가요? 네, 살짝 얇은 두께에 맞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득점 안 되는 모습인데 경기장에 긴장감이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경섭 선수가 성공을 하면서 위마지 선수를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이제 정경섭 선수도 이번 세트 두 점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스핀볼로 지금 첫 번째 공 해결을 우선 했어요. 여기서 충돌 이후에 이제 다음 공 배치가 약간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 자, 이걸 성공하게 된다면 이번 세트 알 수 없습니다. 네, 타임아웃 요청. 지금 내공과 하얀공 그리고 대각선 코너 쪽으로 딱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많은 뒤돌리기죠. 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쉽네요. 그렇죠. 뭐 두꺼운 두께로 해결을 해보려다가 또 이렇게 충돌이 났는데 네. 다 같은 마음이십니다. 자, 위마즈 선수의 지금 배치도 사실 비슷해요. 위마즈 선수는 힘을 더 실어서 자, 한 바퀴 더 돌리는 3회전으로 이 공 네. 빠져나갈 곳이 없죠. 결국 위마즈 선수가 마지막 한 점 완성을 하면서 2세트까지 가져가게 됐습니다. 참 정경섭 선수의 이번 뭐 추격 상당히 좋았던 세트였는데 네. 이렇게 또 한번 빼앗기면서 굉장히 오늘 경기 이제 정경섭 선수에게 조금 어려워지는 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팽팽했던 2세트였는데요. 지금 관중분들도 함께 숨죽이면서 보셨어요. 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위마즈 선수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희망을 저희가 볼 수는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세트를 빼앗기면서 자, 앞으로 남은 세트를 모두 따내야만 정경섭 선수가 승리를 할 수가 있죠. 네, 3세트 시작합니다. 가볍게 득점 성공. 이제 3세트는 정경섭 선수가 가져와야 4세트, 5세트 이어가게 되고요. 위마즈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16강에 진출합니다. 위마즈 선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트 심리적으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잡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3세트에는 좀 더 가볍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연속 득점. 정말 공 하나하나 예리함이 묻어나는 득점이네요.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이 각도 만들어내기도 좀 불편하고요. 저 충돌 타이밍도 좀 예민한 두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컨트롤을 또 해주고 있는 시작부터 또 다득점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3대0. 지금 위마즈 선수가 3세트까지 첫 공격에서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특히 첫 세트는 무려 7점이라는 네. 네, 연속 득점을 해냈죠. 이번에도 옆돌리기로. 아, 그렇지만 아, 네. 맞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느리게 진행을 시킨 게 약간은 또 손해를 본 듯한 여기서 오히려 휘어지는 각도가 좀 더 생기면서 네, 짧은 각으로 빠져나갔죠. 네. 자, 정경섭 선수의 3세트 첫 공격 뱅크샷. 아, 지금 아. 네, 말을 듣지 않네요. 지금보다 좀 더 두꺼운 두께에서 전체적인 각도가 길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얇게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짧아지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다시 위마지 선수 2이닝 공격. 힘을 실어봤는데 네.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뭐 리버스 형태로 구사를 했다기보다는 각을 오히려 꺾어서 네. 아, 역회전도 살짝 보이긴 했네요. 지금 워낙 뭐 또 짧게 끊어치다 보니까 횡단 형태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정경섭 선수가 고민을 해보고요. 자, 빨간 공을 먼저 맞추고 횡단이죠. 좀 밀림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네. 전혀 두께가 지금 맞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두꺼운 두께 맞다 보니까 각도는 커지고 득점이 안 되는 코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위마지? 정교한 샷이 네. 또 들어갔어요. 4대0. 원뱅크 걸어치기로 짧은 각. 자, 뱅크샷. 약간 밀림이 네, 그렇죠. 아. 3이닝에 한 점만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얇은 두께에서 분리각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두꺼운 두께에 맞다 보니까 그대로 밀리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경섭 선수의 3이닝 공격인데요. 아직까지 첫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회전을 이용하면서 더블 쿠션 형태였죠. 장장 내려왔는데 여기서 약간의 회전이 필요했는데 네. 회전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득점이 안 되네요. 위마즈 선수가 4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4이닝 공격. 자, 노란 공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옆돌리기. 자, 회전량이 좀 걸려 있었는데 이게 짧게 되나요? 자, 네. 됐습니다. 5대0. 일목적구 두께를 굉장히 네.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회전량이 딱 알맞게끔 네, 만들어지는 진행이 됐네요. 섬세한 옆돌리기. 아, 지금 이 힘 배분은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힘 배분이었는데 출발부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고 멈췄습니다. 쿠션에 붙어 있는 빨간 공은 맞질 않았고요. 정경섭 선수의 3세트 첫 득점이 늦어지네요. 네. 지금 정도 비껴치기면 좀 더 확실하게 각을 만들어주고 싶었어도 좋은데요. 자, 우선 뭐 득점이 되지 않고 미만 선수 뭐 대회전이죠. 뒤돌리기 대회전. 상당히 부드러운 컨트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들어가면서 6대0. 이 정도면 뭐 단공 배치가 만들어진 모습이죠. 옆돌리기. 자, 빨간 공과 여기서 교차가 되고 네. 확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7대0. 아,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뒤쪽에 있는 공을 일목적으로 긴 각도. 아, 자, 네. 이제 연속 3득점으로 8대0. 사실 2세트는 두 선수가 팽팽했는데 3세트는 위마즈 선수가 많이 앞서가네요. 네, 그리고 지금 또 1세트에서 보여줬던 그런 아주 상당히 예민한 공격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약간 얇은 두께인데 짧아지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9대0. 저 생각했던 두께보다는 좀 얇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이 내려오는 각도가 적었고 네. 단공 배치가 약간 불편하게 지금 배치가 돼 있죠. 그렇지만 뭐 빨간 공 왼쪽 두께 맞춰서 아래쪽 오른쪽 코너 네, 좁은 각 시도를 또 합니다. 조금 밀림이 있긴 했는데 네, 놓치고 말았네요. 차이가 컸습니다.
저 정도 선수들이 뭔가 포지션 플레이를 하다가 이렇게 배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가 나오면 네. 살짝 네, 좀 얼굴이 찡그려지면서 네, 집중력이 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정경수 선수가 한방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하려다가 네, 타임아웃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3뱅크도 충분히 나올 각도고 그런 역회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2뱅크 뱅크샷 아 역회전 양이 많아요. 네. 아 사실 빨리 정경섭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와야 좀 추진력 있게 따라잡을 수 있는데 네.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역회전 사용을 하고 굉장히 깊숙한 지점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타고 오면 네. 네. 자, 득점이 안 되는 진행이죠. 아, 내 공이 갇혀 있네요. 네, 위마즈 선수도 타임아웃. 자, 찍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빨간 공이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상당히 한번 체크를 계속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오호호. 아... 네. 네, 두 목적구 사이를 그대로 지나가네요. 지금 빨간 공을 맞추고 진행시킨 게 아니라 네. 네,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뱅크샷 시도였어요. 네. 휘어짐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서 네. 노란 공을 맞지를 못했네요. 네. 네. 다시 정경섭 선수의 공격. 자, 앞돌리기로 한 점. 아, 네. 드디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만들어냈어요. 가장 뭐 기본적인 이런 시도에서 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오늘 경기 뭐 완벽하게 이제 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자, 지금 하나 맞춰냈고요. 옆 돌리기. 그렇죠. 방향 좋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회전량은 약간만 이용한 상태에서 반 정도의 두께를 이용한 옆돌리기. 자, 지금 대회전으로 갑니다. 대회전? 오, 기습했고요. 네. 아, 아슬아슬했어요. 백스윙. 탑에서 마지막에 살짝 멈칫하면서 충분히 스트로크를 길게 해줬네요. 그렇죠. 가벼운 터치로 네. 이번에 좋습니다. 부드럽게 와 연속 4득점. 확실히 첫 득점이 나오니까 탄력을 받네요. 지금 이 PBA 무대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능력은 다 갖춘 선수들이거든요. 네. 뭔가 몰입이 되고 배치들이 조금씩 괜찮게 나와주면 쉽게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오늘 정현 선수가 뱅크샷 득점이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네. 실수를 하다 보니까 좀 풀리지 않았는데 좋습니다. 자, 하이런 5점. 9대 5. 오늘 처음으로 지금 정현 선수 장타가 하나 나왔네요. 네.
아, 위마즈 선수가 9대0으로 앞서갔지만 이렇게 되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한 두 점 정도만 더 만들어주면 네. 자, 쫓아가는 분위기가 확실히 되죠. 아, 네. 아, 약간 거칠었나요? 네, 코너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서 네, 약간 짧게 빠져나가는 순간적으로 분리각을 너무 크게 만들어진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자신의 첫 하이런을 만들어냈고요. 자, 역회전 살아있고 리버스 자,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네. 들어갑니다. 10대 5. 이렇게 넓은 각인데도 완벽한 라인으로 들어가는 리버스. 자, 이제 다섯 점 차. 네, 중화. 아, 앞돌리기 시도를 하지 않네요. 아, 투 쿠션. 위만 선수가 앞서 있고 굳이 뭐 2점짜리로 빠르게 달아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급해진 또 모습이 보입니다. 네. 뱅크샷 시도인가요? 네. 아, 됐어요. 아, 네. 정경섭 선수 뱅크샷.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 먼 거리를 투뱅크로 네. 정확한 진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지는 이 배치 옆돌리기 또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무난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10대 8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아, 지금 아래쪽에 득점 이후에 틈이 생기면서 그렇죠. 넣어치기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성공한다면 동점? 아, 이건 아, 참 정경섭 선수에겐 아쉬운 결과네요. 아, 코너를 제대로 돌아 나왔는데 아, 와, 빨간 공 옆으로 네. 정말 살짝 거의 차이가 보이질 않았는데 그 틈 사이로 빠졌습니다. 자, 회전 살아있고 네. 아, 그 사이에 위마즈 선수는 달아납니다. 아, 뭔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네. 그런 진행이 나왔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네요. 정경섭 선수의 원뱅크는 득점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고 네. 이렇게 또 바로 이어서 원뱅크를 주고 말았고 위마 선수는 또 해결을 했잖아요. 네. 아. 또 끌어주는 옆돌리기 네. 부드럽게 끌어주고 아. 네. 13대 8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위마즈 선수가 이번 세트 두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두꺼운 두께였죠. 네, 옆돌리기. 네. 아, 자, 이제 14대 8 매치 포인트.
항상 당구 경기를 보면 비슷한 배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선수들마다 공격하는 스타일,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그 중에서 뭐 위말 선수 또 특히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데. 네. 자, 오늘 뭐 스핀볼을 이용한 형태의 공격은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 네. 아하. 완벽했습니다. 위마즈 선수가 오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정경섭 선수도 2세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아쉽네요. 네, 마지막에 조금 힘을 내긴 했지만. 네. 정경섭 선수 뭐 평상시에 오던 실력에 사실 반도 안 나왔던. 아. 네, 사실 그런 경기력이 오늘 보여졌고요. 네. 뭐 위마즈 선수가 위기 순간에 그래도 이렇게 해내는 그런 좋은 경기력이 오늘도 아주 멋지게 나왔던 그런 좋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마즈 선수가 특히나 3세트는 공타인이 딱 한 개밖에 없었고요. 또 빠르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가져왔습니다. 네, 위마즈 선수 확실히 한 단계 분명히 올라간 듯한 그런 경기력이 나와주고 있고. 네. 이번 대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해서 뭐 지켜보는 뭐 좋은 지금 자신의 어떤 우상들도 이렇게 계속 구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실력이 더욱더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위마즈 선수가 이번 32강전 정경섭 선수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1세트 압도적이었고요. 3세트도 빠르게 끝내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마즈 선수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진달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